안녕하십니까. 민생당 대변인 문정선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당 향후 진로 및 정치권 의견 관련한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함께 배석하신 분은 전희복 소상공인당 홍보위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상공인당 비대위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희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소상공인당 비대위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민생당은 소상공인당과 통합에 성실히 임하라. 소상공인당은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현재 소상공인 정치 세력화와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진출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상공인당은 소상공인 정치 세력화와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기 위해 기존 정당 및 소수 원외 정당들과 통합하여 힘을 모으고 소상공인의 정책적 열망을 보다 확실하게 실현하기 위해 노력도 진행해왔다.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기존 정당들의 기득권에 가로막혀 진전이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소상공인당 서울시당 경기도당을 중심으로 꾸려진 소상공인당 비대위는 분열의 정치를 거듭하는 국회 정치 세력과 어떠한 통합도 없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분열의 정치를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한 민생당과 지속적인 통합 논의를 다시 시작하였다. 그리고 오랜 인연을 맺어온 민생당 통합전 정치 그룹과의 긴밀한 공동의 노력으로 신뢰관계를 다시금 구축하고 많은 부분의 의견 일치를 성공적으로 이어왔다. 바로 소상공인, 청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국정당이라는 목표에 동의하고 거대 양당 밖에 개혁적인 국민들과 함께하는 제3지대 정당으로 발전을 위해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원칙과 세부 방안에 대해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협상 과정에서 민생당을 구성하는 다수의 지도부는 이러한 통합정신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여러 제안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민생당 내 일부 반대자들에 의해 합의는 무용지물이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소상공인당의 당과의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기득권 세력, 줄 세우기 세력, 부패 세력에 의한 소상공인 정치 세력과 미래 청년 정치 세력의 민생당 통합이라는 성과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민생당 통합 정신을 다시 되살려 전국 정당, 사회적 약자 등당, 소상공인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민생당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통합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민생당의 변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소상공인 청년 미래세대의 정치 세력화를 가로막고 있는 노역의 정치, 좁쌀 정치를 거두고 진정성 있는 통합 노력을 해줄 것을 민생당 지도부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0년 3월 10일 소상공인당 비대위 홍보위원장 전희복 감사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자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